준호는 CA22에서는 뭐 배웠나요? CA22에서는 멀리에 있는 아니 가까이에 있는 여러 개 그렇죠 가까이 있는 여러 개의 물건이죠 가까이 있는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소유를 묻고 있죠 마찬가지 네 거야? 아니요 응? 네 거야? 라고 묻잖아 아. 이것들 네 거야? 묻잖아 그렇죠? 그거 맞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여러 개의 물건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뭐다? Deed 그렇죠 Deed 그렇습니까? 그럼 문장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뭔가 많이 틀릴 것 같아 오케이 자 조용히 좀 해주세요 잠이 공부하는데 방해 안 되게 이건 네 장갑이니? Are these your... Are these you? 오케이 그래서 Deed 쓰는 법? THEF 오케이 아니 EF가 아니라 FFE 이렇게? 응 응 틀렸어요 Are these요 Are these you gloves? 야 your gloves야? Your Your gloves 쓰는 법? G L A I O O O O V E F 그래서 시험지에 물음표 안 썼네요 Are these your gloves? 자, these는 여러 개니까 안만 길어봤자 they 그렇죠, 그래서 대답에 뭐라고 물어 Are these your gloves? Are these your gloves?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는 거죠? Yes, 뭐? they are 그렇죠, yes They are, 뒤에 생략된 말 Yes, they are My gloves 그렇죠, yes, they are my gloves 그래, 그것들은 나의 장갑들이다 됐습니까? 장갑은 항상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원래 장갑이란 단어는 glove인데요 여럿이라는 의미의 S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가까이 있는 여러 물건의 소유를 묻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이것들 네 양말이니? Are these your socks? 그렇죠 Are these your socks? These 어떻게 쓴다고? THEFE 오케이 Your socks 어떻게 쓴다고? SOCKS 오 그렇죠 Are these your socks? 됐습니까? 그래서 these 안만 길어봤자 해서 대답하죠 Are these your socks? 그래서 맞으니까 Yes, they are Yes, they are My socks 자, 그렇게 해서 공부가 되겠니 자민아? 뭐야? 어? 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너 지금 시험지에 뭐 틀렸는지는 알고 있어? 어? 전부 다 공부하는 게 아니고 네가 틀렸는 거 집중적으로 공부해야지 그리고 선생님이 1대1 하는데 그렇게 내가 뭐 너 공부하니 많이 이렇게 멱살 잡고 지구 흔들어야지 공부해? 응? 보면 계속 둘이 얘기하고 있잖아 어? 너 1대1 할 때 틀리면 틀리는 거 하나에 딱밤 한 대씩 맞아도 되겠지? 그러면 그렇게 제대로 좀 해봐 Yes, they are 계속해서 다음 페어 이것들은 네 바지니는 뭐라고 하면 되겠다? Are these your pants? 그렇죠, pants 쓰는 법? P-A-N-T-S 그렇죠, are these your pants? 그랬는데 이 대답은 좀 다르죠 Are these your pants? 그리고 바지를 이렇게 S를 붙여서 여럿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바지 가랭이가 두 개라서 항상 여럿으로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대답이 다르죠 아니야 내 거 아니고 그녀의 no. 바지야 No, they aren't 그렇죠, no they aren't They are Her 오, her Pants 그렇죠, pants예요 오. Okay. No, they aren't. 뒤에 생략되면 No, they aren't. Not. I'm my pants. 그렇죠. No, they aren't my pants죠. 자, 여기 her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her는 뭐랑 관계 있는 말이냐 하면 she하고 관계 있어요. she하고 her는 어떤 관계냐? she는 그녀가 라는 뜻으로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근데 her는
무슨 뜻이다? 그녀의 라는 뜻으로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녀는 바지야. 그녀의 바지야. 그녀의 바지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엉뚱하게 이런 거 쓰면 안 된다고. They are her pants. 그녀의 라는 뜻의 단어를 써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시험지에 나오지 않은 어휘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신발이 나오네요. 신발도 항상 두 짝이니까 신발은 발음은 뭐고? Shoes. Shoes죠. Shoes 쓰는 법? S-H-O-E-S. 오, very good. 그 다음에 안경도 안경알 두 개니까 항상 여럿으로 표현합니다. 안경은 소리가 뭐고? G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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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법? G-L-A-S-S-E-S. 와우,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들 말고 멀리 있는 여러 개를 얘기하는 저것들은 Those 쓰는 법? T-H-O-S-E. 그렇지, 와우. 오늘 디즈 말고는 틀린 거 없네? 오, 너 실력 많이 늘었어. Very good, 훌륭합니다. 열심히 하고요. 네,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민, 준비됐으면 오세요. 오케이.